1958년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신도 5명으로 시작한 천막교회. 조용기 목사와 훗날 그의 장모가 된 최자실 목사가 개척한 천막교회는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신도 수 46만여 명. 한국 기독교 최대 교회이자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 교회입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일대 당회장이자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가 예배 설교 중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승자는 아니고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도둑놈은 아닙니다. 도둑놈이 되도록 내가 내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아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간이면 이 교회를 망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간이 아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가 말한 아간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난 7월 3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설교 도중 나는 아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간은 누구일까요? 아간이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탐하여 도둑질한 대가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그 가족도 돌에 맞아 죽고 모든 재산은 불태워졌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가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또 가족들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단일교회는 세계 최대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복음 전파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관기관만 해도 10여 곳이 넘습니다. 기관에는 조용기 원로 목사의 친인척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주책은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부인 김성혜 씨와 희준, 민재, 승재 씨 세 아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용기 원로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 측의 고발을 시작으로 가족들 간의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 목사의 처남이자 국민일보 사장인 조민재 씨 측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어머니 김성혜 총장의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과 국내외 차명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의 여자 문제를 공개하겠다는 이른바 최후 통첩문. 답변이 없을 시 범죄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출처가 조 목사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조용기 회장이 이거를 안 받아가니까 그 조민재 사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차남인 조민재 사장이 조용기 목사에게 전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조민재 사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 맞습니까?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네. 김성희 총장님이나 조희준,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마음을 돌리. 네. 그걸 그럼 정리 가져와라. 사장님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뭐 다 보셨겠네요. 조 사장께서. 가져가셨는데 그거를. 그렇죠. 본인이. 이른바 최후 통첩문이라 불리는 문건, 그리고 국민일보 측이 그와 관련해 준비해놓은 증거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베데스다 대학. 학생 수 500여 명의 작은 학교로 1976년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신학대학입니다. LA 인근에 위치한 베데스다 대학. 본교 건물과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콘도 등을 포함해 현재 베데스다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매입 가격 기준으로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99년도 당시는 처음에 갔을 때 학교를 문을 닫자고 제안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애너하임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 현재 지금 있는데 거기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LA에 사또
빌딩이라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빌딩이. 그때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미국 베데스다가. 보유 부동산의 약 80%는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가 미국에 머물렀던 2001년 이후 집중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대학이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성혜 씨가 집을 사서 베데스다 대학에 증여한 것입니다. 개인 명의로 집을 사서 베데스다 대학에 증여한 경우는 김성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산 것도 있고 김청장 명의도 있고 또 뭐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애 이름도 사고 그 직원 이름도 사고 김성 목사 이름도 사고. 실제 위에 언급된 집들의 부동산 취득 관련 서류를 떼어보았습니다. 모두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매입하신 후에 뭐 국내 외환당국이나 또 국세청에 신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또 신고하라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던가요? 안 했어요. 부동산 구입 후 이처럼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의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베데스다 대학에 증여한 부동산까지 합치면 실제 베데스다 대학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알려진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3천만 달러가 넘을 거예요. 콘도 등과 같은 기숙사용 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3천만 달러는 넘을 거예요. 개인이 구입해서 대학에 증여한 것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베데스다 대학이 구입한 부동산도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부미청회를 통해서 돈을 청회로 1년에 보내는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부미청회 사무실이 베데스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미청회에서 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때 일본에 있는 일본 선교회 통해서 나머지 돈이 좀 오고 해외 선교회를 통해 들어온 자금 이외에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즉, 또 다른 방법으로도 미국에 돈이 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는 인턴에 돈을 전달했다는 것, 당시 돈을 날랐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의도 그 용산아톨 그 지하 1층에서 그 전화했던 자기 바빠서 못 내려오니까 어린 그 비서가 내려왔었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봉투 하나 주길래 가지고 갔다 줬죠. 봉투 안에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뭔가요? 돈 9,000불이야. 어디 CCM에서 받아온 돈. 이거는 뭐 걔가 준 거예요. 누구 나가기만 하면 그 뭐 만불 밑에는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9,000불, 9,800불 이런 식으로 그 김총장 측근들 나가는 사람 있으면은 가지고 나가고 그랬죠. 당시 김성혜 씨의 측근이 직접 작성했다는 현금 수령 내역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나간 측근들의 이름과 액수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어요. 돈이 매일 쌓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학교 직원이 매일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다며 이 돈 어떻게 할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베데스다 대학교 소유의 부동산을 이렇게까지 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은 학교 법인은 사고팔고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사고팔고 안되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갑자기 부동산을 막 늘리는 거예요. 김총장이.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는 미국 베데스다 대학의 명예총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총장보다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재산의 거의 소유자라고 보면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말 하나에 의해서 다 잘려지고 뭐더고 사람 쓰고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고 이 사람 말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총장은 어사비지. 이것이 바로 국민일보 조민재 사장 측이 만들어서 조용기 원로 목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최후 통첩문에서 어머니 김성혜 총장에 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문건에는 김성혜 총장이 차명으로 소유했었다는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장 비서실에서
김성애 총장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현재 김성애 씨가 총장으로 있는 한세대학교 소유 건물입니다. 건물이 들어선 땅의 당시 소유주는 서울말씀사라는 출판사입니다. 서울말씀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애 총장은 건물이 세워지기 전인 97년 이 땅을 담보로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습니다. 97년 당시를 보면 이 서울말씀사의 자본금 총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 아주 영세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세한 규모의 회사에서 대림동 소재 토지를 근거로 담보로 해서 김성애 개인이 12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이건 김성애 씨가 서울말씀사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말씀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김성애 총장이라는 건 당시 주변에서 모두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는지. 어차피 서울말씀사도 천안이죠. 결국에는 다 그냥 김 총장이 다 하는 일을 이렇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뭐 저기 여의도 장로 자기 세계장한테 물어보면 다 하는 거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뭐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 서울말씀사로부터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주체가 드러났습니다. 김성애 씨가 재직하고 있는 한세대학교 그리고 아들 조희준 씨가 사장으로 있는 국민일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민일보의 재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긴급 운영자금을 400억 원을 교회에서 받아올 정도로 국민일보 사정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딩을 살 여력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즉 당시 국민일보는 재정난으로 순복음 교회로부터 400억의 긴급 지원금이 투입되던 시기. 한세대학교의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자금이 넉넉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원금을 받던 국민일보가 대신 돈을 내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죠. 예, 국민일보가 대납을 할 정도였으니까. 학교가 재정이 왜냐면 입학 정원이 59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590명이면 손익분기 전에 안 나오거든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학교 등록금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요. 국민일보도 한세대학교도 건물을 지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당시 그 돈 역시 교회로부터 들어온 것이었다. 관계자는 털어놨습니다. 우리 이번에 건물 지금 기성을 줘야 되는데 네. 교회에서 돈이 안 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무장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해주라. 예, 그러면 이제 바로 돈이 들어오죠. 얼마 만에요? 뭐 보통 이 얘기하면 바로 들어와요. 김 총장이 다 이 얘기를 하죠. 누구한테요? 상의장한테. 저희 있을 때는 이제 조목사한테 하는 거죠. 그때는 저는 뭐 당일날 무슨 회의를 한다나 이런 건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결정이 돼갖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서 당에서 뭐 해든 어쨌든 하여간 바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형식을 취하던가요? 뭐 우리에서는 보통 총무국으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총무국장이 뭐 그때 당시 당회장님한테 보고를 했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면 그때 당회장님이시죠. 그쪽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바로 격리국으로 그렇게 일단 그렇게 되니까 바로 연결이 일단 결과가 오잖아요. 건물 신축 비용은 총 53억. 하지만 2001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건물의 평가액은 35억 정도였습니다. 또 한세대학교로 들어가야 할 건물 임대료 중 일부가 김 총장 개인에게 들어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99년 8월부터 매월 280씩 약 5,9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입니다. 그 옆에 사인한 게 있어요. 수령했다는 그게 이제 김 총장 사인이죠. 항상 직접 갖다줬다고 갖다주고 사인을 받았어요.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왜 이체를 안 하셨나요? 아니 그 김총장 그걸 싫었다 그 싫어했어요. 직접 갖고라고 항상 그랬어요. 계좌 이체한 걸요? 네, 조용기 목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500억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조 원로 목사의 가족들이 재단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순복음 교회는 다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8채의 빌라 중 4층을 제외한 6채가 모두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유입니다. 1층 2채는 조용기 목사 부부가, 2층은 장남이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99년 희준 씨가 구입한 빌라를 두 달 뒤 아버지가 사고 1년 뒤 다시 순복음교회가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나이 75이요.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70살이 됐는데 직접 찾아와서 동리에 가서 장부 한번 들춰보라 그러죠. 집 한 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사택에 있는데 교회에서 나가라 하면 길거리가 앉아야 됩니다. 지난 2008년 교회는 신도들의 헌금 500억을 출원해 은퇴한 조용기 원로 목사의 제2기 사역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들이 중용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 목사님이 해체 은퇴하신 다음에 사람과 행복을 나눠서 운영이 아주 잘 되어 왔어요. 그래도 내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가족들이 일본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표 사무국장에는 장남 희준 씨가, 김성애 총장은 이사에 선임됐습니다. 그 돈 내 돈 아닙니다. 우리 교회 돈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단 내놓으면 재단 돈입니다. 재단은 정부의 것입니다. 정부가 늘 와서 감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돈에 손댔다가는 철창신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여의도 교회 다른 장로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나는 재단 500억은 500억 중에 100억이 그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못 씁니다. 100억은. 100억은 유지돼야 됩니다. 나머지 470억은 뭐 쓸 수 있는 거죠. 그 이사회나 또 이런 데 결정이 있으면은 그러면 1년의 일들로 조용기 원로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 간의 갈등의 불은 더욱 깊어졌고, 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은 조용기 목사와 그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 29명은 조용기 원로 목사와 장남 조희준 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핵심은 사라진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입니다. 지난 98년 국민일보는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평생구독권 제도를 실시합니다. 100만 원을 내면 신문을 평생 무료로 보는 제도입니다. 국민일보 직원도 전원 다 가입을 해라. 100만 원 회사를 위한 길이다. 그때 당시 재직하는 사람들은 최소 한 구자씩 다 했었죠. 조용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거 해야 국민일보 돕는 길이다고 설교 시간에 눈을 강조를 했었고, 특히 수요 예배 때 같은데 되면은 그 국민일보 1층 로비에 조용기 목사가 친히 와서 성도들에게 그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머리에 손 한번 얹고 그러면 그거 하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텃밭이다 싶는 거다. 그냥 축복의 텃밭이다 이게. 하라.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뭐 축복의 텃밭이라니까 뭐 물 밀듯이 들어와서 어떤 가정에서는 두 개, 세 개. 그 이유는 나 혼자서 국민 보지 않고 옆에 집도, 형제가 집도, 동생 집도. 5만 2천여 명의 독자에게서 342억 여원이 모였습니다. 평생 독자기금 342억의 관리를 맡았던 곳은 국민일보 판매 주식회사. 당시 국민일보 사장이었던 조 목사의 장남 희준 씨는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과 아이 서비스라는 개인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9년 조 씨는 아이 서비스의 경영권을 현대산업개발로 넘기고 그 대가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 30만 주를 주당 10원씩 300만 원에 구입합니다. 2000년 7월 조 씨는 이 30만 주를 평생 독자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일보 판매에 225억 원에 팝니다.
10원에 산 주식을 7만 5천 원에 넘겨서 224억 9,700만 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우리는 애가 몰라서 내용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위에서 조직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맨날 도장 찍어. 이런 식의 전부 다. 아,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은 다 바지예요, 바지. 우리 사람들 다 알고 바지라니까. 당시 국민일보 판매 주식은 100% 여의도 순보험교회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판매 주식에서는 하나의 그저 그냥 뭐라고 할까 형식만 거친 것뿐이지 조희준이가 소위 말해서 이 부회장으로 되신다니까 물어보시고 제가 딱 전화해가지고 해라 하면 이게 무슨 바지 조희준이 지시니까 안 들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조희준이 말 한마디면은 이 뭐 전체가 다 움직였기 때문에 불의 청소는 저에게 못하고 여기 그 밑에 또 회장은 이제 조희준이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이후 평생 독자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일보 판매는 이 주식을 경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234억 원에 팝니다. 경천 인터내셔널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조용기 목사의 비서실장이었던 최모 씨 형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국민일보 빌딩 지하에 있는 음식점을 경영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가 234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주식은 우리은행에 25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4년 순복음교회가 이 주식을 사들입니다. 당시 우리은행의 지점장이었던 이모 씨는 2004년 퇴직 후 조희준 씨가 움직이던 스포츠투데이의 사장이 됩니다. 최초의 비언론사 출신이 언론사 대표로 취임한 경우였습니다. 이 거액이 흘러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왜 지시 없이는 천 없는 놈도 안 됩니다. 조용히 목사님은. 최종 결제는 당장이니까. 그 돈 나가는 건 어쨌든 이래 나갔든 저래 나갔든 최종적이 사인하는 거는 조용히 목사님. 그게 없이는 10원도 못 나가요. 안 돼요. 어린 놈은. 2000년 평생 독자 기금 225억을 챙긴 조희준 씨의 개인회사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은 2002년 폐업합니다. 사라진 평생 독자 기금 225억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사기 행위를 한 겁니다. 사기 행위. 정상적인 토의 시간이 있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 없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돈이 없다 하더라고. 225억에 샀는데 네. 그 주식이 실제 가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225억에 샀다면 네, 이것은 순복음교회에다가 피해를 입힌 행위가 되는 거여서 그 행위자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고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요? 지난 9월 4일 일요일 조용기 원로 목사가 설교하는 일요일 4부 예배 시간입니다. 신도들이 몰려듭니다. 교회 로비에는 대형 11조 봉투 꼬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1조 헌금부터 세계 헌금,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 건축 헌금까지 수많은 헌금 봉투가 보입니다. 현금 전용 인출기도 있습니다. 경리국 내부는 은행 창고를 연상케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1년 재정 수입은 약 1,200에서 1,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교회 업무를 맡고 있는 장로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예산 결산 당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산 결산 당이. 초창기 한 1980년대 정도까지는 유인물로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해서 예, 보여주고 유인물을 없애버렸어요. 1년에 뭐 1,800, 1,600원 그 영상으로 쭉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그 기억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내가 아 이거 영상으로 하지 말고 인쇄물로 하자 그럼 찍히는 거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뭐 1,600원, 1,800원, 2,000원 네. 거대한 예산 결산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네. 도대체 교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당회장하고 재정을 다, 아니 재정 아마 재정률도 모를 겁니다.
아마 경리국장 정도가 할 겁니다. 단 두 명입니까? 예, 그 이상 아는 것은 없어요. 그 수십만 명 중에? 예. 단 두 명입니까? 단 두 명밖에 모릅니다. 우리 집에 연락은 있어요. 우리 연락은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그 연락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누구도 못했죠. 여태까지? 네. 그 누구도? 네, 만약 아무도. 우리가 연락으로 간다고 딱 들어가는 순간 난리 날 겁니다. 난리나 전쟁일 겁니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과 교회의 재정 현황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8월 30일부터 교회와 각 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또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저희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와 아들 시준 씨가 있는 재단에 찾아갔지만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가 그러니까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혹시 네? 뭐라고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복도는 아니잖아요. 조용기 목사 부부가 한세대학교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교직원들이 막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PD 수업이 방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적인 단체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하루 전인 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조용기 원로 목사 관련 방송이 나갈 경우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독교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교회는 한 해 예산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교회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이 사회법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공동의회가 열렸던 서울의 목동 제자교회. 교회로 들어가려는 교인들과 이를 막는 교인들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제자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교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변 곳곳엔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교인들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자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988년 정삼지 목사가 개척한 제자교회는 제적교인 수가 8천여 명에 달하는 서남부 지역의 대표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교회 재정 문제가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재정은 재정국 장로가 그거를 관장을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2008년 8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정삼지 담임 목사가 재정국장한테 통장, 도장 모든 재정에 관련된 거를 갖다 달라 잠깐. 정삼지 목사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교회 예산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고 장로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해 11월 정 목사가 교회 돈 2억 1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목사를 대적하는 장로들이 장부를 보여달라 그런다. 근데 이렇게 이 100년 우리 교계 100년사에 이런 일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교회의 이런 모든 것을 장부를 보여줄 수 없다. 그때부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시 장로들은 정 목사에게 교회 돈 사용 취에 대한 해명과 재정권을 돌려놓을 것을 수차례 걸쳐 요구했지만 정 목사는 차일피일 미루며 재정권을 돌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7명의 장로들은 정 목사를 2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를 고발했던 7명의 장로들은 출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당시 장로들이 고발한 2억 1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3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삼지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7개월간 정 목사의 계좌에서 32억 6천여만 원이 총 300여회에 걸쳐 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한 설비회사와 서모 씨 앞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 서모 씨는 그 설비회사의 사장이었고 정 목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홍모 씨는 이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정삼지 목사 측은 이 돈이 니씨 축구 성교단이라는 곳에 성교비로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씨 축구 성교단은 어떤 단체일까? 니씨 축구 성교단은 설비회사를 운영하는 서모 씨가 1996년에 창단한 아마추어 축구단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축구 감독인 서모 씨가 제자교회에 출석하면서 정삼지 목사와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계시고 그분들이 그 팀들하고 같이 공을 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우리 어떻게든지 또 교인이 늘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서는 이렇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후원금도 좀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온 게 50만 원 후원금 받고 이렇게 온 거예요. 크게 스카웃된 것도 없고. 아, 선수 구성이 뭐 제자교회 교인 전부가 선수 구성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자비랑 하는 선교, 자비랑 하는 선수들입니다. 다 직장 가지고. 제자교회는 선교국을 통해 2007년부터 3년여간 니치 축구단에 매달 50만 원씩 공식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선교비는 감독 서모 씨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교비를 지원받던 2008년에도 니씨 축구단 코치 홍모 씨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제자교회 통산적인 선교비 지원과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288회에 걸쳐서 3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장로, 당회, 재정 이런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 모르게 썼다는 거는 그 자체가 횡령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가 나는 만 원 한 장 쓴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 4월 25일 날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이게 아니다. 여태까지 담임 목사로 속였다. 그러나 정 목사 측에서는 니씨 축구 선교단의 선교비 지원은 특수사역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보면 이 같은 형태의 선교비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수선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용어도 이 재판하면서 제가 요새 최근에 들은 겁니다. 장로가 모르고 선교, 재정국장, 사목장 이런 저 예배국장도 모르는 이런 선교를 교회 단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교회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2억 6천여만 원의 선교비가 지원된 니씨 축구단. 교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제작교회 거 아닌가요? 제작교회 거는 맞는데요. 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니씨 축구단이라는 거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버스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막 광고가 완전 쭉쭉 나가기 시작한 거는 최근 들어서 한 2010년? 2009년, 10년 그때 당시 얘기고 그전에는 뭐 정말로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있어야지 잠깐 주거에 잠깐 실리는 정도였지. 문제는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니씨 축구 선교단의 선교비로 지원했다는 32억 6천여만 원 중 정삼지 목사에게 11억 3천여만 원이 그리고 그의 처에게 1억 6,900여만 원이 다시 전해졌다고 합니다. 총 13억 원 정도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 혐의에 대해 정삼지 목사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 목사를 대신해 정 목사를 지지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자교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선교비 지출에 대한 것은 전혀 교회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단체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 있게 개인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법상, 그러니까 총회법상으로도 재정적인 그 관리를 금전출납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만 맞추는 현금출납부상으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입과 지출만 맞으면 교회 재정관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PD수첩은 검찰이 기소한 32억 6천여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문제를 뭐 소명한다는 건 제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사법부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별도로 뭐 그걸 가지고 뭐 저희가 뭐 해명한다는 거는 제가 보면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법부 판단을 저희가 기다리는 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삼지 목사는 최근까지도 교회 재정권을 되돌려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5월 남아있던 장로들이 정삼지 목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도 몇 분들이 딱 그 문서를 보냈어요. 신한은행 본점에다가. 이 문서를 받고 난 뒤부터 재정국장 결재 없이 돈을 지출하면은 당신들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딱 보내니까 그날로 돈이 막혀버렸어요. 정삼지 목사는 재정국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했고 출교시킨 7명의 장로에 이어 문제를 제기한 5명의 장로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가 열리는 시간. 제자교회 밖에서 또 다른 예배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 지금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교인들을 갈라놓았을까? 교인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불법적인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상적인 선교비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만 투명하게 집행되었다면 애초부터 생겨나지 않았을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인다는 헌금, 교인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이 그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동 할아버지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비며 폐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이 근방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쉼 없이 하시니까 저는 항상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아버님 생각도 나고 해서 폐지를 모아 생활한 지 10년째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부지런히 다닙니다. 안 힘드세요? 몇 시간 동안 꼬박 돌아다니며 주운 폐지 1kg당 정 할아버지가 받는 돈은 200원. 참, 뭐, 조사님들. 아,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16,000원. 아니, 16,000원.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수입이 되세요, 아버님? 그저 뭐, 많이 벌면 한 5만 원 벌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뭐. 이제 뭐 평균 보면 그렇죠. 하루 평균 일당은 5만 원. 그것도 서너 번은 더 돌아야 가능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폐지를 모아 판 돈이 노부부 수입의 전부입니다. 빠듯한 살림이지만 정 할아버지 부부는 잊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 80에 건강 주셔서 하나님한테 감사 연금 띄고 11조 띄고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는 할아버지가 번 돈을 제일 먼저 헌금으로 떼어놓는다고 합니다.
때. 그러면 돈 받으시면 바로 거기서 바로 시프트 떼세요? 어떤 땐 좀 더 뜨죠. 어떤 때는? 네, 이건 비밀인데. 더 뜨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나를 다 갖다 준다 그래도 바깥에서 따로 또 커피나 뭐나 누구 사줄 사람 있으면 이제 한 잔씩 먹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제가 아 얼마를 썼겠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때 이건 비밀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비밀해. 옆에 계신데요 뭐. 예, 네, 비밀이에요. 이제 탈로가 나네요. 조금 더 뛰고 그래요. 또 나가세요. 일하러. 나가야죠. 일하러. 오래는데 가야죠. 아직도 폐지를 주울 수 있어 감사하다는 할아버지. 이런 시설 좋은 데서 이런 데서 사무직에서 몇십만 원을 낸다고 한들 더 귀하게 10원짜리를 볼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 예, 감사하게 생각해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 마음이 제대로 쓰이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떤 사람한테 쓰든지 복음에 의해서 좀 써여줬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써여줬으면. 헌금의 쓰임을 고민하면 믿음을 의심해왔던 한국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 대형교회 중에서 예.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교회 내 재정 보고는 매년 합니다. 어느 교회나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방식의 문제겠죠. 뭐 이렇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분석해가지고 친절하게 배포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파워포인트로 스크린으로 휙 지나갑니다. 1년에 한 번. 아,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것이 것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관찰되고 감시되고 이게 혹시라도 10원이라도 잘못 쓰이지 않을까 해서 아, 잘 예,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이제 목사님께 드려진 거고 그건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려야지 믿어드려야지 그걸 꼬치꼬치 관심을 두는 건 이건 불신앙의 결과다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에 파다하죠. 예. 교회도 사회 안에 있고 어떤 입에서는 또 사회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그만한 친구가 있죠.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또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의 재정이 재정 상태가 뭐 예산 결산이든 사회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럼요. 떳떳하죠. 예, 교회는 마땅히 예, 공개를 해야죠.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비판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께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사회에다 영향을 미칩니다. 네, 등록 신자 수가 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 중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교회는 공익적인 단체이고 또한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필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